신랑 수업 나가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방송 혹시 보시고 무슨 얘기 안 하셔? 아, 엄마 아빠가 그래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궁금해. 이것도 중요하지. 집중. 뭐래요? 어머 떨려. 용준이가 되게 잘생겼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생겼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벌써 용준이가? 어, 그렇게 벌써 용준이가?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일터에서 노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때? 어, 근데 되게, 뭔가 되게 오빠 연습 좀 해야겠더라. 오빠 멜로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연습 좀 하세요. 보니까 어때? 어, 근데 되게, 뭔가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다고? 왜냐면 계속 진짜 노래를 계속 하니까 신기하고 가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지? 가사 너무 좋지. 가사 좋지. 가사 좋더라 진짜. 저별이 아쉽대. 어머. 저별이 아쉬워서 솔직히 시즌 2반이야. 저별이 아쉽대. 어? 뭐야? 어? 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코러스라도 한번 해볼래? 그냥 재미로? 코러스라도 한번 해볼래? 녹음실은 이제 김용준한테 링크거든. 여기서 이제 마음껏 노래부터 하니까 좀 넘어져라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이런 거지 지금. 근데 나 노래 진짜 못하는데. 아, 괜찮아. 다 여기 마법사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간단한 거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볼래? 이런. 나 노래 진짜 못하는데. 괜찮? 괜찮아. 야, 이거 진짜 좋은 경험이다.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추억의 의미로? 추억의 의미로. 가수들은 저런 게 좋아. 배우들은 배우는 연기 보여줘야 되잖아. 맞아. 해줄 수 있는 게 대본 읽어달라 그러고 짧대 이게. 내가 널 사랑하는 연기였어. 코러스 같은 거 이렇게 조금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너무 좋죠. 예. 마법을 부려주세요. 일단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되줄게.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맞아요. 이 라인이거든.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자. 시작.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오, 잘한다. 오, 잘한다. 한 방에 잘하더라고요. 금방 할 것 같아. 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오, 잘하네. 야, 꽤나 어려운데. 오, 이거 제 점수는요? 아, 어찌입니까? 예. 이거 99점입니다. 아, 99점입니다. 아, 두 번 만에 불렀어요. 네, 네. 처음에 노래를 못한다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자기 노래 진짜 오빠 너 너무 못해요 막 이래가지고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 진짜 어려운 건데 즉석에서 또. 여기거든?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딱. 나이스 멘트! 멘트! 아쉬워서 헤어지기 진짜 싫은 이 밤이잖아요. 약간 이런 기분으로 불러주시면. 생각해요? 네, 네. 그 생각대로 그냥 얼굴이 표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 박자가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이거야. 진짜 근영이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어머 나 은근히 듣던데. 은근.